이러세요? 어머니, 방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이름이 왜 나와요? 윤준식은 아범을 죽게 만든 원수예요, 어머니. 윤준식이는 네가 좋아했잖아. 어머니, 정신 돌아오신 김에 이 얘기 좀 해요. 엄마, 가다 말고 길 위에서 뭐 하는 거야? 아이, 어머니, 왜 이러세요? 니들은 가만 있어. 어머니, 방금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문산 안 가? 대길이 오빠한테 안 가? 난청하지 마세요. 윤춘식 얘기에 어서요. 할머니, 왜 그래? 시골 가! 어여 데려가! 어여 가, 어여! 예, 예, 예. 이제 가요. 이제 갈 거예요. 어머니, 빨리 가요. 영숙 씨 괜찮아요? 좋아라. 안녕하세요, 어머니. 왔니? 아버님, 주말이신데 골프 안 나가셨어요? 야, 막 요즘에 잔디가 어려가지고 공이 콩콩 뛰어. 날 날이나 풀려나가지. 아버님, 참, 이거요. 뭐냐, 이거? 백화점에 갔다가 골프웨어 하나 샀어요. 아버님, 엑스라지 맞으시죠? 언니는 우리 아빠 옷사이즈도 안 해? 그리고 이건 어머니 핸드백이요. 얘가 무슨 핸드백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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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어머나. 아주 그냥 대박이야, 대박. 야, 이거 야, 비싼 거 아니야, 이거? 너 이거 가용한 거 아니니? 어머니, 저 옛날에 그 소용이 아니에요. 어머. 야, 그 저 뭐 덩어리가 얼마쯤 되는지 모르지만 야, 그 원주 근처면 그 값이 꽤 나왔던데. 잘은 모르겠지만 전답에 야산까지 합치면 한 3만 평쯤 되나 봐요. 3천 평도 아니고 3만 평. 야, 소영이 너 아주 땅 부자구나. 3만 평. 어머 세상에. 아니 그럼 그게 얼마예요, 돈이? 아주 경사 났어요, 경사가. 아, 태희야, 너 손님 왔는데 뭐해? 어서 들어가서 차 좀 타오지 않고. 예예예, 예. 소영아. 앉아, 앉아, 아, 앉아. 네. 응? 앉아. 알았어. 다 커피 통일? 아버님, 전 뭐 공식가다 보다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상의 드릴 사람이 아버님밖에 없어서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래도 건축업계에서 잔뼈군 봉다리, 김봉다 씨 아니야? 아, 그럼, 그럼. 응? 그러니까요. 이제 아주 문턱 닳게 생겼어. 어? 그동안에 핑계거리가 없어갖고 못 왔는데 이제 아주 날개를 다셨군요, 날개를 다셨어. 그나저나 땅이 3만 평? 이 언니 완전 팔자 붙였네 아주. 어? 수영 언니 완전 팔자가 폈어. 아 진짜 부럽다. 네. 태연이 오빠는 어디 갔어요? 다들 찜질방 갔다. 찜질방에 아주 맛들였어. 엄마 나 PC방 가게 500원만. 엄마 자 너무 오래 하지 마. 네. 네. 당신 식혜 한 잔 갖다 줄까? 아니에요. 기껏 땀 빼놓고 그런 거 먹으면 도루묵이잖아. 아이고, 당신이 살 뺄 게 뭐 있다고. 날살 생기기 전에 부지런히 빼줘야 돼. 당신 미국 가고 싶지? 갑자기 미국은 왜? 아버지 보고 싶지? 치, 내가 뭐 어린 낸가? 어제 장인어른하고 통화했잖아. 잠도 못 자더라. 저기 우리 봄 되면 미국 한번 갈까? 우람이도 데리고. 병원은 어떡하고 그렇게까지 못 비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다 하게 돼 있어. 저기 근데 여보, 소영이 좀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 우리들한테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방법 말이야. 불쑥불쑥 나타날 때마다 불안해 죽겠어. 아니,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말만 해놓고. 그래도 친구인데 억지로 내보낼 순 없잖아. 아버지한테 또 무슨 소리 할지 괜히 겁나는 거 있지? 참, 서경인 미국에 언제 들어간대요? 입버릇처럼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시댁 식구들을 버리고 미국에 들어가?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이민 가겠다면 그건 의자를 하는 거지 뭐. 성형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계시잖아요. 아, 아들 부부 다 같이 사는데 뭐 걱정이야? 근데 들어오실 건가 봐요. 그래서 서경이가 아버지 사실 집을 미리 장만해 놓은 거잖아요. 뭐 집을 장만해? 아, 모르셨어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요즘 집값이 얼만데? 아니, 집이 무슨 어린애, 네 집 어린애 얘기도 아니고 갑자기 그 무슨 얘기냐? 아, 이걸 어떡하지? 제가 괜한 소리를, 아,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나 봐요. 아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한번 들어보자. 아니, 그냥 아버님 들어오시면 살 집을 미리 장만해놨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아,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제가 잘못 들었을 거예요. 여보, 얘가 우리 몰래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시끄러 시끄러. 저 어머 매사에 분명한 애야. 얼렁뚱땅한 애 아니야. 쓸데없이 하지 마라.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에요? 어, 대강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라 그러던데.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뭐 볼 게 없네요. 추워. 그만 가. 저기 집이 있다. 이쁜 집이 있다. 와, 어머니, 저건 누구 집이에요? 어, 저 집은 내가 얘기하던 그 별장이다. 우리 땅 오프트에 있어서 내가 꼭 사고 싶었는데. 어머니, 우리 집 구경 가요. 어, 그래, 가자. 어머니, 가세요. 너는 진짜. 야, 우람이 진짜 쎄다, 쎄. 아유, 우리 아들 뜨거운 거 진짜 잘 참네. 아유. 엄마, 목말라. 그래, 엄마가 음료수 사줄게. 당신은 뭐 마실래? 어, 나 식혜하고 삶은 계란. 알았어. 빨리 갔다 와. 야, 넌 조금만 뭐 이렇게 오래 했냐? 네, 윤석영 씨 핸드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윤석영 씨 잠깐 어디 좀 갔는데요. 누구세요? 어? 그거 내 휴대폰이지? 어디 빠뜨렸나 깜빡했네. 금방 전화 왔었는데 뭐 하이드? 외국 사람이야? 어, 친구 있어. 아, 외국 사람이라 한국말 못 알아들었구나. 우람아, 아빠 음료수 드려야지. 아빠 마셔. 오케이, 먹자. 계란 먹자. 어, 어, 안 깨지네. 자. 어, 나야. 금방 전화했었는데 남편인 것 같은데. 네. 그이에요. 미안해. 일요일인 걸 깜빡했어. 찜질방이에요. 어, 정말 미안해. 내일 전화해요. 그래. 자, 양평집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네. 어머, 문이 열려있는데요, 어머니? 어, 들어가보자. 아, 저기 엄마, 우린 추운데 차에 들어가 있을게요. 진아야, 우리 차에 가 있자. 어, 그래. 언니, 그래. 가 있을게요. 어, 어. 예. 정말 예뻐요, 어머니. 우리도 이런 집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비쌀 것 같죠? 어, 저쪽 땅 좀 떼서 팔고 은행 융자 받으면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집 보러 온 사람 하나둘이 아니에요. 아, 근데 집주인이 안 팔겠다는데요, 뭐. 저기 아내 좀 구경해도 돼요? 그러세요. 집주인 이 동네 사람 아니죠? 아유, 이 근처에 좋은 집은 다 서울 사람들 집이에요. 집주인 여자분이던데 뭐 하는 분이에요? 의사예요. 의사요? 서울서 산부인과인데요. 이장집 며느리 거기서 아들 낳았어요. 혹시
그 산부인과 이름이 뭐라더라? 아, 까먹었네. 윤산부인과. 아, 맞아요. 윤산부인과. 어머니, 들어와 보세요. 아내도 자려놨어요. 가자. 아, 저, 직구경 잘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같이 가! 들어 많이 먹어. 여기 정신. 언니, 자, 여기다. 어? 네. 맛있어. 아, 크다. 간장, 간장도 먹고. 어, 빨리. 오케이. 자, 어서 들어와. 예. 지우는요? 오늘은 지우가 인기가 좋네. 근데 어떡하냐? 양평에 다들 놀러 갔는데. 양평에를요? 응, 할머니 모시고 나들이 갔어. 아, 그럼 선배님하고 바둑 두면서 기다리죠 뭐. 아, 오늘은 뭐처럼 우리 이쁜 형수님이 만들어주시는 맛있는 저녁 먹고 가야지. 그래라, 혼자서 밥 해먹기도 지겨울 텐데. 그러니까 빨리 지우 넘겨주세요. 남의 귀한 동생 데려다가 밥이나 짓게 하려고? 왜 이러세요 선배님. 저요, 지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자신 있어요. 복권이라도 맞았냐? 은행이라도 털죠 뭐. 서재에 가서 바둑판이나 갖고 나와. 예. 오, 냄새. 온 집안에 아주 청국장 냄새가 진동을 하네. 네. 아빠가 청국장 끓이라 그랬어. 어머님 좋아하시는 황태찜도 있어요. 자, 여기 요. 아이고, 여기 있네. 이야, 이거 냄새 찌긴다, 찌겨. 아, 이 정도 앉으세요. 아니, 왜들 안 들어오는 거냐? 아, 내가 가서 데리고 올게. 아, 저 어머. 예, 예, 아버님. 아까 그 소영이가 그러는데 그 무슨 소리야? 근데 어디다 무슨 집 사놨어? 어머, 얘 좀 봐. 정말인가 보네. 아, 좀 가만히 있어. 좀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아, 알았어요. 너 알지? 나 너 믿는 거 너 알지? 예, 아버님. 양평 쪽에 제 명의로 집 한 채 사놓은 게 있는데요. 어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예, 왜 말 안 하니? 예, 어머니. 저희 아버지 귀국하면 사실 집 시골에 한 채 사뒀어요. 지난번에 아버지 사시던 그 반포 아파트 처분했거든요.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정원 딸린 별장을 샀는데도 돈이 남았어요. 아, 그런 거야? 난 또 무슨 소리라고. 그랬구나. 아, 그거야 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 겁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어, 매사에 분명하다고 그랬지?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 어른이 다 알아서 했겠니. 앞으로 신경 쓰지 말고 너 알아서 다 해. 알았지? 어? 자, 그러면 말이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밥을 먹자. 예. 어. 자, 맛있는 청국장을. 저는 이렇게 식구들 다 모인 식탁에서 밥 먹는 게 진짜 오래간만이거든요. 감개무량합니다. 무슨 감개무량식이나. 할머니 이거 가시 발랐으니까요. 드셔도 돼요. 근데 엄마 뭐 하는 거야? 할머니 불러오겠다더니 땡이네. 식사는 하셔야죠, 어머니.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다는 얘가 왜 자꾸 그래. 그럼요. 흰죽이라도 좀 써드릴게요. 아이, 글쎄 괜찮다니까 그러네. 아까 추운 데서 김밥 드시고 얹으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제가요. 아, 됐다니까. 그럼 건우 씨 부를게요. 건우 씨한테 진찰 좀 해보라고 할게요. 아이, 그냥 두어. 나 좀 내버려둬, 제발. 그럼 쉬세요, 어머니. 그 별장 주인이 석영이라면은 당연히 건우하고 관계 있어. 건우도 알고 있는 거야. 모를 리가 없어. 이걸 당장 꼬라치고 실토하게 만들어?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긁어부스러 만들 수도 있어. 암튼 세영이 모르게 해결해야 돼. 벌집 건드릴 필요 없어.
컴퓨터 하는 거야? 진아야, 저 여기 검색창에 저 찾는 사람 이름을 쓰고 확인만 누르면 되는 거지? 내가 해줄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알았어. 나 상진 오빠하고 놀아줘야 돼. 그래, 나가 놀아. 응. 야, 아주 손가락에 불나겠다, 불나겠어? 에? 아, 누나 때문에 죽었잖아. 야, 너 여친 집에 쳐들어간다며. 내가 기껏 돈까지 빌려줬더니 이러고 있니? 이러고 있어? 내가 또 그렇게 됐어. 아, 집에 가니까 지우 오빠 혼자 있더라고. 오빠? 눈 반짝거리지 마. 유부남이야. 의사시고. 아, 그쪽 동네 완전 의사 사태 났어요. 어쨌든 그 집 대빵이 나한테 커피도 대접해주고 나한테 좋은 느낌 가진 거 같으니까 됐지 뭐. 야, 근데 있잖아, 그 소영 언니 있잖아. 와, 이제 완전 대놓고 들이대는 거 있지? 아, 형은 요지부동인데 뭐 어쩌라고. 유부남한테 뭘 더 어쩌라고. 아,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 폭풍 전야에 먹구름이 쫙 끼는 그런 느낌 있잖아. 소영 언니가 무슨 큰일을 낼 것 같은 그런 느낌. 언니 완전히 거거든. 원장님, 헬스장 다녀오셨나 봐요. 안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헬스장 이름 적어왔어요. 저 친구 소개로 왔는데요. 저한테 잘해주시면 우리 병원 식구들 다섯 명쯤은 몰고 올 수 있는데. 다섯 분이요? 그럼 할인해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요 앞에도 헬스클럽이 있던데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네. 내 친구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 좀 해줄래요? 이름은 윤서경인데. 윤서경 씨요? 저희 회원 맞네요. 부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부부 회원이요? 아, 맞다. 둘이 같이 등록했다고 했는데. 아, 저기 신랑 이름이 뭐였더라? 송건우 씨요. 송건우요? 김태현이 아니고 송건우요? 아니, 웬일이니? 어? 어머니도 소개 한잔 타고 오셨는데 일로 와봐. 아, 아니, 오늘 우리 집 무슨 집단 식중독에 걸렸나 봐. 이렇게. 아, 근데 왜 나는 괜찮지? 고무도 멀쩡하고. 어디 봐봐. 어디, 어딘데? 어떻게 아픈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 그냥 아파. 아이씨, 집안에 의사가 2시간이나 있는데 병명도 모르고. 한심한 아저씨들이야, 진짜. 아니, 어떡하니? 이렇게 봐봐. 응? 진압에는 똥배. 엄마야, 손은 약손. 하지마, 더 아파. 엄마. 아니, 어떡하니?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어디야, 여기? 자, 여기입니다. 근데 오빠. 응? 음? 아니, 상진이 오빠 말고 우리 친오라버니 말이야. 말 시키지 말어. 이거 돈 얘기야. 저기,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빠. 그 양평 땅 말이야. 그 평당 가격이 얼마나 나가? 내가 가서 직접 보고 오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그건 무슨 소리냐? 몰라서 물어? 한마디로 나도 그 땅에 소유권이 있다 이거지. 아니, 돈이 수억인데 오빠 혼자서 통째로 다 드시게 할 순 없는 거 아니야? 상진아, 너 들었냐? 너 얘 꽉 잡아라. 얘 잡으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값은 거저 먹는 거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하지 말고. 할머니한테 상속받은 건데 어떻게 나 혼자 먹겠니? 너, 나, 어머니 이렇게 공평하게 3등분 할 거야. 말로만? 그럼 오빠, 아예 우리 내일 법무사 찾아가가지고 서류 작성할까? 어?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얘 정말 무서운 애네. 응? 그 인지하셨어요? 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 누가 좀 들어가봐요. 우리 친아 아파 죽어요. 아니, 의사가 2시간 했는데 배 아프다는 하나 못 고쳐요. 제가 들어갈게요, 형수님.
언니, 진아 꾀병 부리는 거예요. 상진이 오빠 관심 끌려고 꾀병 부리는 거야. 고모, 진짜 아파요. 고모 아플 때 누가 꾀병 부린다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 잘 놀다 와서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아, 예. 여보 좀 빨리 좀 들어가 봐. 어떻게 엄마 이쁜이. 아, 아야, 할머니 드세요. 할머니 드세요. 엄마 참 아빠가 병원에 가자. 응? 왜 그래요? 어? 아니 애 아프다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병원이요? 많이 아픈 거예요? 형수님 맹장염 같아요. 집주인 여자분이던데 뭐 하는 분이에요? 의사예요. 서울에서 산부인과인데요. 아, 이장집 며느리 거기서 아들 낳았어요. 내가 좀 거들어줄까? 응, 다 됐어요. 커피 한잔 줄까? 어, 괜찮아. 우라민. 졸리다면서 올라갔어. 당신 심심하구나. 방에 가 있어. 금방 설거지 끝내고 들어갈게. 아버님 집 때문에 그랬어? 당신 그래서 양평 다녔던 거야? 양평 쪽에서 과속으로 여러 번 걸렸더라고. 그 딱지 어떻게 써? 내가 벌금 물었어. 당신한테 얘기 안 해서 섭섭한 거야? 집 얘기? 그런 건 아니고 소영이한테 집 얘기 여러 번 들었어. 당신한테 먼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별거 아니니까 그만 잊어버릴게. 미안해요. 우는 거야? 사람 참. 당신 요즘 많이 약해졌다. 그만한 일로 눈물까지 보이고. 그건 당신답지 않아. 윤석영이 어떤 여잔데 자신감 빼면 쓰러지는 여자 윤석영. 나 시동 걸고 있을게. 할머니 지금 잘 좀 챙겨주세요. 걱정 마세요. 예, 전화해가 나도 갈 테니까. 저기 어머니, 어머니까지 편찮으시면 큰일이니까 몸조리 잘하세요. 어서 가요 언니. 진아 입원, 맹장염. 수술은 아까 끝났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여보, 당신이 좀 알아봐, 어?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요즘 맹장 수술 수술도 아니에요, 형수님. 몸에 칼을 대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당신 좀 들어가 봐봐. 당신 의사잖아. 수술 끝나도 마취 깨려면 시간 좀 걸려. 앉아서 기다려. 그러니까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한테 잘 됐냐고 좀 물어봐봐. 이상하잖아. 왜 아무 말이 없는 거야. 전화 받아. 전화 받으라고 건우 씨.
형수님, 진아 나와요. 진아야. 눈 좀 떠봐. 엄마야.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어?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진아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엄마. 어, 진아야. 깼어? 엄마 알아보겠어? 바보야. 엄마 얼굴도 못 알아보게. 살았네. 까불한 거 보니까 우리 진아 살았어. 여보,